이제부터 링크 온! 안녕하세요. 똑똑이 클리 MC 조우종입니다. 요즘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평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피부 건강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에 피부가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외출을 할 땐 자외선 차단지수 SPF라고 써있죠.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길 권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꼼꼼하게 한 겹만 발라도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피부가 건조할 때 보습제가 필수인데요. 요즘처럼 좀 습한 날씨에는 묽은 제제의 보습제를 하루에 2-3회 이상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위클리 이슈 시작합니다.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링크 3.0 사업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대학교는 프랑스 국립 귀스타브 에펠대학과 함께 2023 한국 프랑스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2013년 양 대학 간의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11년째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학술 교류 등을 이어오고 있는 두 대학. 약 2년간의 기획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를 다룹니다. 올해는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학생 49명, 교수 2명, 에펠대학교 학생 34명, 교수 5명이 참여했으며 아카이브 자료로 본 광주 민주화운동, 위안부의 기억 등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해당 작품에 참여한 학생이 직접 출연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대구 한의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과 기술사업화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우즈벡의 한의학 관련 기업, 전통의학기반 제약사 등 17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대구 한의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산학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지원한 천연물을 사용한 안티에이징 및 스포츠 화장품, 동물용 화장품, 기능성 스틱 젤리 식품 등을 소개했고 향후 링크 3.0 사업 연계 글로벌 공동 제품 개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우수한 산학협력 결과물이 만들어질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업계가 스마트화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또한 스마트 보육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휴머노이드 사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JM 로보틱스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 후 첫 사업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10군데 어린이집 11명의 교사가 링크 3.0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인 AI 로봇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여자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산학 일체형 전문대학을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송정보대학은 링크 3.0 사업 운영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2023 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ICT 융합반, 미국 파리 바게트 제과 제빵반 등 총 12개 반 211명의 학생 중 각 반별로 대표 학생을 선정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정보대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부 자동차과 2학년 자동차 정비 마스터반 2공학반 고명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동차 정비 마스터반을 대표하여 링크 3.0 사업단의 모니터링단 대표 학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링크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송정보대와 링크 3.0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우송정보대학 링크 3.0 사업단에 대한 온, 오프라인 홍보, 학과별 활동기사를 온라인에 업로드하며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단의 개선 방향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부는 가운데 한국교통대학교 또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교내에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2대 설치, 학생처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카페에 텀블러 및 다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 쿠폰 도장을 한 개 더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해 12월 재학생들에게 4,000개의 친환경 다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며 탄소중립 확산과 실천 캠페인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군장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은 손을 잡고 한지를 이용한 애견 수의 제작 전문 인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하고 친환경 소재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저는 그 아이들 색동저고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지를 색깔별로 오방색으로 해서 염색을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주문을 하면 해줄 수 있냐고까지도 한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가위로 그 꽃 모양의 잎을 오려서 풀로 붙인 다음에 미싱으로 모양 따라서 박음질을 했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상품화를 한번 시키고 싶다 이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군장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지로 만든 반려견 수의 디자인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는 동의대학교의 정다운 학생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이영신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저희 채널링크 3.0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학과장 이영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영화학과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특별한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 자, 먼저 정다훈 학생, 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위클리 이슈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동의대학교가 프랑스의 에펠대학과 함께한 한 프랑스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 예, 거기에서 지금 이제 정다훈 학생도 참여를 한 거잖아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우선 저희 팀은 한국 학생, 중국인 유학생, 그리고 프랑스 에펠대학에 재학 중인 프랑스 학생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팀인데요. 네. 저희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관련된 7가지 주제를 주어졌는데, 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주제로,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실 뭐 정다운 학생은 괜찮지만 다국적 학생들이 모인 팀이 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다룬다는 거, 사실 여러모로 힘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작 중에 좀 힘들거나 어려운 점 있었나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공유하는 내용의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다국적 팀인 만큼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서 그 팀원들의 정확한 의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예. 무슨 말로 대화를 하나요? 영어로 해요? 대화를? 네. 서로 얘기할 때? 저희 서로 소통할 때, 네. 영어로 하는데, 네. 저희 팀원들 중에서 영어가 안 되는 팀원들이 주로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그렇죠. 번역기 돌리면 요즘엔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번역기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어떤, 네. 그 생각들은, 그런 정확한 의도들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무튼 언어적 장벽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좀 더 풍부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작품을 5월 16일에 시사회를 가졌다고 들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프랑스 친구들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 역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보람찼다고 소감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프랑스 국제 공동제작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정다운 학생의 작품들 언젠가는 이제 극장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영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한양여자대학교 소식을 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보육업계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보육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원래 보육하면, 예. 이제 아이들은 놀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디지털이나 뭐 매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매체에 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예. 또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이게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어린 집에서 행사를 영상이나 뭐 실시간으로 중계를 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하고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이렇게 조금씩 사용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뭐 AI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할까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제 뭐 서울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로봇 대여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일들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로봇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뭐 저도 이제 애기 아빠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애를 업고 안아주고 우유 주고 네. 그럼 우리가 좀 이게 편해지는 건가? 난 이미 다 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로봇을 지금 로봇이 여기 왔어요. 오셨어요. 네. 여기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이들이 놀 때 이제 로봇도 하나의 그런 놀이 매체로 이제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약간 AI가 탑재되다 보니까 뭐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주고받는다든지, 그렇죠. 뭐 아이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뭐 놀이 친구 같은 개념으로 네, 많이 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이 친구가 한 몇 살 정도 된 건가요? 글쎄요. 네. 몇 살쯤 됐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은 원래는 눈을 예. 뜨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좀 방해될 것 같아서 지금 자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켜면은 이제 네. 작동을 하는 거고 지금은 예, 쉬고 있는. 네, 쉬고 있는 중.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굉장히 스마트한 일반 장난감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많은 기능을 탑재한 거군요. 예, 그러면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한 보육을 하시겠다. 그 로봇 관련 기업들하고 협약도 체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스마트 보육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매체들이 막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보육 현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역할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맞아요. 네, 아니면 뭐 우리가 그동안 놀던 것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 정말 여기에 의존을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아니면 아예 배타적인 모습도 보이고, 네, 그러니 이제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들도 많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뭐 링크 3.0 사업과 관련해서 재직자 교육 과정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학생들은 또 현장에 나가서 이걸 직접 사용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역량 같은 것들이 또 요구가 되고 저희 학교가 이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여성의 양성이다 예. 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링크 3.0의 그런 사업의 목표와 부합하게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예. 이제 업체들을 조금 이제 검색을 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서울시에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한국 휴머노이드 사업협동조합이라는 예. 이제 업체가 있는데 거기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었어요. 예. 저희 아동보육과 학생들이 이제 코딩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발달에 적합하게 적용할까 그것도 교육을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운영하면서 AI 로봇 콘텐츠 같은 것들 같이 만들었어요. 스마트 보육화라고 할까요? 첫 걸음을 떼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것들, 계획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동보육과 학생들부터 디지털 역량을 가진 학생들로 잘 키워내는 게 저희 가장 먼저 목표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직자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직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이런 AI 교육을 하는 뭐 나노 디그리 과정 같은 것도 좀 연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들을 좀 보급할 수 있게 이제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그리고 저희가 자문, 교육적 자문을 해주는 그런 방향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좀 발전해 나가기를 좀 응원하겠고요. 정다운 학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4학년이고 졸업학년인 만큼 졸업작품을 좀 완성도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서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한테나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언젠가는 최종 목표까지 이루어지시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영신 교수님 그리고 정다운 학생 우리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톡톡 위클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링크해요.